먼저 캔 젤리 몬스터를 넣어줄게요. 그 다음 물을 넣어주겠습니다. 이제 이 젤리개물을 물에 잘 녹여주고 올게요. 네, 이 정도 농도로 녹여주었는데요. 물을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섞어줄게요. 네, 이 정도 농도가 되셨다면 이제는 물풀을 넣어줄게요. 듬뿍 듬뿍. 그 다음 잘 섞어주겠습니다. 이번에는 수딩젤을 많이 많이 넣어줍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쫀득쫀득하게 다시 되는데요.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튀김물을 넣어줍니다. 이 정도 넣어줄게요. 네,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뭉치게 되는데요. 또 물을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좀 묽게 해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튀김을 넣어서 뭉치게 해줄게요. 네,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